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승찬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 도리어 가시와 잡초만 무성하네. 다만 누런 황금을,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고 집착하고서 황금을 버리고 보배를 찾을 줄 알았지. 보배를 찾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 까닭에 실성한 듯 미쳐 날뛰며 억지로 겉모습 꾸미는 데에만 힘을 쏟는다. 입속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을 외우나 마음속은 언제나 바싹 말라 있구나.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되네요.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 바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다. 지금 이렇게 매미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대로가, 이 무더위 이대로가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 자신이 바로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다. 그런데 이 진여법계의 울창한 숲이 도리어 가시와 잡초만 무성한 지경입니다. 이 생각과 번뇌망상, 분별망상 때문에 그냥 이 아무 일 없는 진여법계가 그냥 잔뜩 가시와 잡초로만 무성한 이제 그런 곳으로 돼버린 것이죠. 제가 이제 늘 이것을 이 종을 치고 죽비를 치는데 보세요. 종소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소리가 드러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뭘 있을 게 없잖아요. 소리도 없고 그 소리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큰 소리다 작은 소리다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허한 거예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인연을 이렇게 만나게 하니까 인연 따라서 얘가 생겨났다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따져보면 이 나무막대기 속에 좀 전에 그 소리는 없습니다. 얘도 이 속에 지 혼자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 혼자서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여기에도 어디를 뜯어봐도 그 소리는 없습니다. 공기를 어디를 뜯어봐도 공기 중에 그 소리가 없어요. 제 손에 그럼 이따가 나왔느냐? 제 손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에도 없어요. 이 소리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텅 비어 공합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그냥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이렇게 화합시켜주면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또 이런 인연을 화합시켜주면 이런 소리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어요.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서 없잖아요. 뭐 있다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뒤끝을 남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뭐 업장을 남기지도 않고 어떤 티끌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뿐. 그냥 일어남과 사라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도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을 화합시켜줄 때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는데 또 이렇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소리만 쫓아갔어요. 뭔가 일어나면 그 소리를 듣고 아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
그 소리를 분별해서 소리를 쫓아갔어요. 이 소리는 듣기 좋은데 이 소리는 자꾸 자다 잠에서 깬다, 듣기 싫다, 뭐 이런 식의 분별을 해서 난 이 소리는 듣고 싶고 저 소리는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양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 소리,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 모양, 이미지, 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들은 전부 다 허상이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온 법 없이 왔다가, 어디도 없었잖아요. 온 법 없이 왔다가 어디로 돌아갔어요? 얘가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졌는데, 생사했는데 얘가 지옥 갔을까요? 천당에 갔을까요? 얘가 지옥에 갔을까요? 천당에 갔을까요? 얘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고 천당에 갈 수가 있어요? 온 법 없이 왔기 때문에 간 법 없이 가버리고 끝나버렸어요. 지옥과 천당을 갈 것이다 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서 나왔죠. 자기 마음에서 나왔죠. 그 내가 만든 지옥과 천당을 거기 스스로 구속되지 않으면, 거기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갈 수 있고 천당을 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오는 전부 다 개공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생사법, 생멸법이라고 불러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생사법이고 이 소리도 생사법이잖아요. 전부 다 생사법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이렇게 흔적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가요. 그래서 들릴 때 그냥 이렇게 감동하면서 들으면 돼요. 그냥 분별할 것도 없이 듣고 나서 끝날 거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온법 없이 오고 간법 없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모양을 짓고 이름과 개념을 부여해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 칭찬은 듣고 싶고 비난은 듣기 싫다, 똑같은 소리인데 얼굴과 몸매가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쁘고 잘났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좀 못났고 혐오스럽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미의 기준이 세계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관념에 따라가서 뭔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면 생겨난 모양을 따라가서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것만 우리가 해온 거예요. 이렇게 이 소리가 왔다가 이렇게 얘는 금방 왔다 금방 갔잖아요. 근데 이제 물질적인 대상들은, 이 소리니까 금방 왔다 갔지만 물질적인 대상들은 특징이 소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왔다가 가요. 근데 100% 확실한 것은 왔다가 온 것은 전부 다 갑니다. 온 것은 전부 다 가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이 매미 소리도 제가 아무리 길게 목청을 빼봐야 한참 하다가는 잠시 쉬어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 생겨난 것들, 우리는 이제 생겨난 것들 거기에 이제 모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취하고 취사 간택하고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싫어하는 건 거부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건 더 갖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싫어하는 거는 자꾸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느냐 하고 또 기분 나빠하면서 한평생을 이 가시와 잡초로 무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면 오는 대로 그것이 왜 온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온 줄 안다면 이걸 막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려고 하거나 막 집착하려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이걸 내가 생각했잖아요. 생각으로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래놓고 나니까 이건 내 인생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없어야 되는 거, 난 이것이 더 있어야 되는데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괴롭다, 아,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은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우리 회사 자꾸 나오니까 괴롭다, 윗집 사람이 좀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 안 가고 있으니까 괴롭다,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꼴보기 싫은데 자꾸 보니까 괴롭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 하고 있으면, 모를 뿐 하고 있으니까 판단할 게 없잖아요. 판단 중지가 돼버려요. 모를 뿐 하면. 이 사람이 왜 온지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어리석게도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번뇌망상이에요. 안다는 거. 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생이 없어져야 되라는 걸 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 내 인생에 돈은 더 생겨야 되는 거야. 난 그걸 알아. 돈이 많으면 행복해. 난 그걸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로또 복권을 엄청나게 열심히 사면서 로또가 당첨되면 좋은 거고 당첨 안 되면 괴로움, 당첨 안 되면 별로야. 당첨돼야지 내 인생이 좋다는 걸 난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더 많다 되죠. 로또 당첨되고 폐가 망신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오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우리는 닫아버려요. 그러고는 내 인생 모든 걸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정말. 정말. 제가 맨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집에 A라는 길로 집에서 절까지 왔다. 그럼 돌아갈 때 이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저 길로 가는 게 좋은지 그 단순한 사실조차 몰라요. 이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어찌 알겠어요. 딴 친구가 저 길로 가자 그랬는데 아니야, 이게 더 좋아.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사고가 날지. 막히는 길이 들어서서 아이 실수했다. 막혀서 막 괴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에 늦게 가가지고 엄청 욕먹을 텐데, 아니면 약속을 늦게 가서 엄청 괴로울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막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막혀서 엄청 벌벌벌 떨면서 늦게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즉 우리는,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삶의 진실은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 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식. 알식자. 이 식이라는 걸 다른 말로 분별식이라고 불러요. 분별심. 분별해서 아는 건 진짜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게 긴지 짧은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긴 게 되지만 이 책상보단 얘는 짧잖아요. 작은 게 되거든요. 이거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는 긴지 짧은지조차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내 자식은 별로야, 내 자식은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 성공하겠나.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온 게 잘못이야. 코로나가 온 게 잘못인지 100%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일어나야 될 법계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요. 그게 잘 왔다 못 왔다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내가 분별을 함으로써 코로나를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버들버들 떨면서 증오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가 갑니까? 인연 따라 온 것에 대해서 왜 왔느냐, 이유가 뭐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인연 따라 법계의 뜻대로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가요. 이처럼 우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내가 취사한테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분별심, 중생심, 생멸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생심, 분별심, 생멸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쫓아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이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우리는 내가, 내 귀가 저 스님 앞에 있는 종을 때려서 종소리가 들렸다. 내가 저 종소리를 들었다. 이걸 이제 실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종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식이에요. 진실은 내가 저 종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뭐하러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말을 모르는 사람, 깐나내기는 이거 없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깐나내기도 똑같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드러난 걸 뭐하러 내가 저 종소리를 듣는다, 저 종소리는 좋다, 싫다, 저건 종소리다, 그걸 알고 들어야만 이걸 진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저런 소리는 듣기 싫다. 그런 식으로 이것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만 직성이 풀리겠느냐. 그러기 이전에 우리 말도 몰라도, 말을 배우기 전에 이게 종인지 뭔지 몰라도 그냥 누구에게나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냥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무슨 판단이 필요해요.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그냥 이것뿐인데 내가 분별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고 주객으로 둘로 딱 나눠버려요. 주객으로 둘로 나눠버리면 이 진실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종소리라고 해석해버리면 이 소리와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견성할 수 없다. 이 성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들리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려면요, 이 소리는 왔다가 갔잖아요. 그죠? 이 소리는 왔다 갔습니다. 애평지도 왔다가 가요. 매미 소리도 왔다가 가고, 이 법당도 왔다가 가고, 나도 왔다가 가잖아요. 100년도 안 돼서 왔다가 갑니다. 이 세상도, 지구도, 별도 전부 다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왔다가 가려면 왔다가 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글씨를 쓰려면 이렇게 하얀 바탕이 있어야 바탕 위에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이것을 바탕, 아 그래 그렇구나, 바탕이 있어야 되는구나, 배경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부득이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왔다가 가는 건데, 왔다가 가는 게 있으려면 왔다가 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배경이. 그러니까 이 위로 왔다가, 얘는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그냥 왔다 갔어요. 이 왔다 가는 건 생겨났다 사라지니까 진실이 아니죠. 생멸법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생불멸법이 진짜예요.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진짜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실제가 아닙니다. 분별로 생겨난 모든 것은 공하고 무하다, 무자성이다, 이렇게 불교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거,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바탕에서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을 뭐랄까요?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게 하는 그 바탕,
모든 것이 마음껏 왔다가 가도록 허용하잖아요. 완전히 허용하잖아요. 모든 걸 다 수용해버려요. 그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래요. 스스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몸이다. 이 허공은 허공성의 이 법신, 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여러분 이 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이 바탕은 모습이 있어요?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 색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걸까요? 있는 거다 없는 거다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요? 저 무슨 초기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분들이 선불교는 자꾸 주인공을 얘기한다. 주인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있어야 얘기하죠. 이름만 있는 거, 이름 가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가명, 가짜 이름으로 그냥 실제 있는 게 아닌 것을 가짜 이름으로 그냥 상정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기 위해서. 왔다 가는 거에 집착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왔다 가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높이 뛰기 하는 사람이 그냥 높이 뛰기 할 수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 높이 뛰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뛰어가지고 저 위로 딱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뛰어! 그 목표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네가 열심히 뛰어봐. 뛰다 보면 거기 도착할 거야. 그리고 뛰어! 그럼 사람들이, 중생들이 막 우르르 와서 뛰겠죠. 한 번씩 뛰고 부딪히고 다 돌아가겠죠. 그렇게 가르쳐도 되고,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가명을, 가짜 이름을 내세워서 요거 넘으면 돼 하고 목표를 딱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라는 뭐가 실제가 있어서 제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 목표가 있으니까 훨씬 뛰기 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성불이니 주인공이니 본래 면목이니 하는 허망한 가짜 이름으로 이것을 얘기를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린 체와 용이라고 하듯이 체, 본체는 이렇게 모든 것이 오고 가도록 다 허용해줘요.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 소리가 오고 가도록 허용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죽도록 허용해주고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가고 산이 있고 땅이 있고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과 구름과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소리가 없는데 잠깐 인연 따라 왔다 가듯이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 소리랑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 허공성, 허공의 바탕 속에서 왔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왔다가 가는 것을 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왔다가 가는 건 그냥 왔다가 갈 뿐이에요. 근데 왔다가 가는 그 배경에서 그 모든 것을 뭐랄까 지켜본달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모든 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다 허용해주면서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면서 저절로 이 모든 것이 오고 간다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영 바보같이 그냥 악취공에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알아요. 소리를 안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안다고 하면 분별을 따라간 거지만 소리 이전, 분별 이전에 이걸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의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알아차림의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는 뭐 주인공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무아라고 하면서 열반을 얘기하죠. 열반. 초기불교에서 말한 열반 해탈, 그게 선불교에서 말한 주인공이고 자성이고 본래 면목이에요.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다른 건지 말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아 이거 가지고 너무 해묵은 논쟁인데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 워낙 많아서 제가 참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공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불교. 해탈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탈 열반을 얘기하면서 무아를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초기 불교에서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데 뭐가 있을 게 있느냐? 다 무아다. 허망하게 왔다가 갈 뿐이다. 무상이다. 근데 뭐 하라 그래요? 알아차려라 그래요. 그 알아차림 그것만이 있어서요. 그것만이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제 체와 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본체는 이 모든 게 왔다 가도록 허용해주는 이 허공성이라면 그냥 허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것은 이제 선에서는 뭐 진공 묘유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있다 공적 영지 공적 텅 비어서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아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걸 이제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저절로.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이 내가 한다. 내가 산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산다, 무엇을 한다, 행한다.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이런 얘기는 혹시나 문득 채널 돌리다가 본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오해의 소지가 커서. 내가 열심히 살면 성취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내가 없어요. 따로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해야죠.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인 진짜 핵심은 내가 합니까? 숨쉬는 것 내가 해요? 자식 내가 키웠다고 하지만 어머님들의 노력을 묵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계가 키우고 있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자식이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엄마가 여러분이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물 한 컵 못 만들어요. 우주 법계가 정말 미묘한 인연으로 물을 만들어주고 공기를 만들어주고 하늘을 만들어주고 내 몸을 만들어주고 내 몸이 크도록 성장하도록 매 순간 완벽한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뭐 세계에 있는 세포와 뭐 다르지 않다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아니 나라는 존재 하나가 완전히 하나의 우주 아니겠어요? 내 몸에 있는 간에 있는 작은 세포, 쓸개에 있는 세포, 뼈에 있는 세포 모든 세포들이 저절로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음식, 뭐 술을 먹든지 뭐 짜고 매운 음식을 확 먹고 나면 온몸이 갑자기 비상경계태세가 작동이 돼서 우리나라 전세계 코로나 온 것처럼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우리는 70억 인구밖에 안 되지만 수조개가 되는 이 세포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세포라는 생명들이 갑자기 경고등이 들어와요. 세계적으로 이 몸 하나가 전세계잖아요. 전 우주나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여러분이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쓰러질 때 일어나는 일이 이 몸에 있는 모든 수백억 세포가 비상등을 켜고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세계를 살려보려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막 목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움직여서 물을 먹게 어떻게든 떡이 돼서 자는 사람도 어떻게든 온몸이 막 합심해가지고 모든 세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합심해서 노력해서 목을 마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어나가서
물을 찾아서 먹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걔네들이 그 각각 세포가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렇게 우리는 분별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존재 전체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 속에 전부가 다 담겨 있어요. 이 몸 하나에 우주 전체의 시스템이 담겨 있고, 이 우주 전체가 바로 티끌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세포를 보면 우주 전체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왔다 가는 거를 자유자재로 써요. 활용해요. 자유자재로 쓰고 활용하고 다루어요. 그걸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벌고, 건강도 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 내가 필요한 건 다 써먹어요.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써먹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 왔다 가는 걸 써먹는 건 다 써먹잖아요. 부처도 써먹고 우리도 써먹고 똑같이 써먹어요. 밥도 밥대가 돼.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하잖아요. 중생은 이게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돈 못 벌면 난 죽어,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내 자식 성공 안 하면 큰일 나, 월급 얼마 정도 이상 안 벌면 큰일 나, 이거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력해야만 그걸 쟁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모든 걸 하면서도 모든 걸 하는 놈을 나라고 딱 만들어 놓는 이 최초의 분별, 여기 사로잡혀서 이 나라는 최초의 분별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라는 분별, 내 상대라는 분별, 싸워 이겨야 할 대상, 돈, 주객으로 분리가 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져요. 저 사람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가 하는 줄 모르고, 하나의 진실이 이 모든 걸 그냥 통으로 대기대용으로 굴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모르니까 내가 굴리는 줄 아니까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겉에서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똑같이 쓰니까 다 쓰잖아요. 발을 쓰고 손을 써서 음식을 만들고 발을 써서 길을 걷고 밥을 해먹고 다 똑같이 해먹어요. 그런데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집착 없이, 무집착으로.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모든 게 다 실제 같아요. 왔다가 가는 걸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망상을 일으켜요. 죽으면 큰일 난다는 망상, 성공해야 된다는 망상.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망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은 하되, 진짜 더 성공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착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집착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이 더 안 돼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못하면 큰일 난다는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막 집착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 벌벌벌벌 떨려서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근데 떨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요. 저도 뭐 지난 한 20년 넘게 설법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군에 왔을 때 이제 중위로 임관을 해서 왔는데, 이제 군승법사로 중위로 임관을 해서 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대령, 투스타, 뭐 소장, 중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신데 부처님 오신 날 와서 딱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한테 아, 불교가 얼마나 우수한지, 내가 얼마나 설법을 잘하는지 말이지. 이것도 이상한 사이비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 미신처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이 종교 그런 게 아니다. 이거를 그 한 30분 안에 1년에 한 번이니까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잘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 처음에 뭐 내가 뭐 법이 뭐고 뭐 모르니까 그냥 설법 재밌게 잘해야지, 사람들 졸지 않게 사람들한테 이걸 잘 알려야지 막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별짓 다 했죠. 일주일 동안 PPT 막 영상 막 편집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화려하게 막 만들어서 그 법할 때 PPT에서 막 뿅뿅 소리도 나고 막 온갖 화려하게 막 사람들 시선을 한 명도 안 자게, 한 명도 안 자고 들으면 그게 이제 성공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죠. 왜? 세상에서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집착이 클 때일수록, 오히려 이걸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클 때일수록 말이 안 나와요. 말이 헛나오고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유의 조작, 뭔가 집착이 들어가면 그 일을 망쳐요. 우리는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괜찮으라고 하는 게, 적당한 긴장은 괜찮아요. 적당한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적으로 좀 적당해야지, 그게 과하면 왜 과해지겠어요? 이게 실제라고 여기면, 진짜라고 여기면 과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남편이 진급하고 못하는 거,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아니면 자식 개인에게 달린 일일까요? 어느 하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법계 전체가 협조해야만 내가 아들이 그 대학 합격할 수 있어요.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노력, 자식의 노력, 남편의 노력, 내 기도, 자식의 공부, 과외 선생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뭐 어떤 분은 엄마가 이 아들을 연인처럼 사랑했어요. 정말 나는 좀 이상했다. 그 많은 자식들 중에 특히 그 아들이 정말 연인 같은 마음으로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들이 봤을 땐 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한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시키고, 공부 안 할 때는 혼도 내고 하면서 공부시켜서 결국에는 의대를 합격하게 만들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 딱 취직까지 만들어서, 야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일이 다 끝났구나 해서 마음을 조금 이제 놀법도 한 대 안 놓고 여전히 막 사랑하고 애착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의사 처음 취직해가지고 환영 파티 하다가 술을 먹고 그 술집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죽었어요. 꽤 오랫동안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셨죠. 엄마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자식이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우주 법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 모두가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일들 아니겠어요?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내가 잘라서 먹는 걸까요? 물 한 모금 제가 먹는 게 제가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을? 저 이 물을 어디서 만들어요? 무한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전 이 물 결코 먹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뜻대로 된다? 내 뜻대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자식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 거야? 그걸 모르니까 자기 아상, 자기 애고, 자기 집착을 가지고 막 누군가에게 고집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면, 아 이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체가 나구나, 전체가 하나구나, 연기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더 진실된 일을 하죠. 어떤 일? 동체대비심, 자비심의 일, 지혜를 전하는 일. 그러나 그 또한 집착 없이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휴지나 쓰레기 오물을 강에다 버리겠어요? 강이 오염되면 내가 오염되는데요? 환경을 저절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상대방을 저절로 돕습니다. 왜? 그들을 도와야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어느 날 나와 전혀 인연도 없는 사람을 태어나서 한 번 보고 말 사람을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때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 도와줬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졌다. 이게 뭐 소득도 없는 일을 했네 이러잖아요. 소득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 우주 법계 저축을 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죽을 일을 당했을 때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돕는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살다 보면 경험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돈도 없이 한겨울에 저기 뭐 미국을 다 막 여기저기 여행 다녀봤었고 또 히말라야도 인도도 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옛날에 막 다녀봤었는데 그 저는 꼬마 때 어디 때 20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사실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모든 걸 완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건 뭐 말하자면 주인공이고 말하자면 참나고 말하자면 진리다. 진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산다. 그러니까 배포있게 막 저지를 수가 있더라고요. 나 그때는 좀 뭐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어딜 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상관없다. 왜? 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다. 진리와 함께 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어긋났으면 제가 죽었겠죠. 제가 저 한여름에 물도 없이 산에 올라갔다가 걷다 내려가는 길을 못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죽을만 하면 죽을 것이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면 죽지 않겠지. 근데 몸이 지금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쓰러졌죠. 쓰러졌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그냥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푹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뭐가 막 깨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문득 그냥 죽던 힘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죽지 싶어서 한 서너 발 갔더니만 바로 모퉁이 도니까 내려간 이정표가 있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려갈 때 이 죽을 것 같이 이제 쓰러져서 못 내려가는 힘인데 내려간 이정표를 보자마자 내가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 내가 갑자기 어디서 그 힘이 생겼는지 막 뛰어내려가요.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뛰어내려가고는 그 계곡을 만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물을 단시간에 많이 먹은 정말 많이 먹고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아니,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죽고 싶어 죽어요. 내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우주 전체가 돕는 인연법의 일이 일어나요. 매 순간.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아니까. 이 사실을 알면 최선은 다하는데 과도한 욕심은 없어요. 최선은 다하는데 욕심은 없으니까 몸이 항상 릴렉스해요. 이완해요. 그러니까 막 심각한 일 할 때 우리는 막 온몸에 긴장 들어가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내가 가수가 돼야 되는데 온몸이 긴장하니까 노래를 못해서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내가 여기서 반드시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는 그 집착이 있으면 오히려 못해요. 제가 한 두세 명 봤다 그랬잖아요. 그 서울대 갈 실력이 분명히 됐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됐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무조건 시험만 보면 서울대다. 그랬던 친구가 재수, 삼수 해도 못 간 애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부모님이랑 그 딸은 지금까지도 이미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아쉬워하는 거죠. 왜 못 갔을까요? 서울대
당연히 간다. 내지는 그 좋은 대학교 당연히 간다라고 주변에서도 하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니까 본인도 너무 이제 그게 못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니까 온몸에 이제 긴장, 집착, 불안 이게 이제 딱 달라붙어서 이게 하나의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만 봤다 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나와가지고 온몸이 불안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여러 명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집착을 주입하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망쳤다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이 아니면. 근데도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건 작다. 이 우주가 도와줘야 돼. 세상이 도와줘야 된다. 인연법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긴 하되 과도한 집착은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뭘 할까요? 주변을 돌아봐요. 삶의 흐름을 통찰해요. 왜?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될 때가 되면 이상하게 주변 분위기가 막 다 받쳐주는 것 같고 뭘 해도 다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될 때는. 근데 또 희한하게 안 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꼬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집착, 내 욕심을 보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봅니다. 삶의 흐름을 봐요. 그래서 삶 전체를 가꾸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만 가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삶 전체를 가꿀까요?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뭔가 우리 회사 전체 아니면 우리 뭐 모임 전체 친구들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내 주변의 흐름이랄까요? 법계의 흐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주변의 바탕, 배경 이것을 맑게 청정하게 가꾸는 일, 그게 바로 내 삶을 가꾸는 일이거든요. 나와 인연 맺는 사람이 곧 나예요. 나와 인연 맺는 사람을 부드럽게 인연을 가꾸고 나와 인연 맺는 사람과 행복을 나눈다면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내 혼자 진급하려고 내 혼자 성적 잘 받으려고 옆에 친구들 학교 안 나온 친구 필기한 거 보여주지도 않고 나만 1등 하겠다고 정보 친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만 공부하면은 잘 또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들 보면요. 제가 이제 회사 대기업 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여러 명 아는데 이 친구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 세상이 그 정도야? 제가 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적나라하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요. 그 친구 말 표현에 그놈아가 자기보다 한참 윗분인데 그놈은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 높은 자리에 있는 금마가 자기 집착,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진급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한몫 크게 해먹고 가려고 회사에 엄청나게 피해주는 일을 본인이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은 한몫 두둑히 챙긴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진급하려고 회사의 불이익을 줘가면서까지 막 위기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그 분야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자기가 해서 결국은 진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한몫 두둑히 챙긴 놈들이 징계받고 회사 잘릴 줄 알았는데 알면서도 적당히 넘어가 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진급하거나 한둘이 아니더라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중생세간은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삶의 원동력이 나예요. 나.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은. 이거 회사 망하는데 나만 진급하면 된다? 한다니까요. 나라는 아상 에고가 강하면 해요. 그것만 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죠? 이 돈 벌어서 왜 돈 버는 거예요? 자식, 아내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때요? 돈 때문에 로또 당첨되고 나서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과 돈 다툼 싸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집착이 크면 클수록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옛날 임금들 보면 부모와 자식이 칼부림 나고 죽이고 부부가 죽이고 이러잖아요. 자리에 오르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 아닌 것들이지. 여긴 나를 찾아봐도 없거든요. 눈 씻고 찾아봐도 나라는 건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느낌, 감정 왔다 가잖아요. 생각 왔다 가잖아요. 견해 왔다 갑니다. 몸뚱아리 왔다가 갑니다. 아니, 공기만 들어오지 않아도 바로 죽을 건데 뭘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걸 다 뜯어보세요. 성격이 나다? 성격 바뀝니다. 나쁜 놈이 나다? 성격 좋은 게 나다?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종교인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다 그렇지 않으니까 참 보편화하기는 어렵네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괜찮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듣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된 사람이었는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대학교를 갔는데 착하다, 참 훌륭하다,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듣다 보니까 사람들 실망시키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척을 하고 살아요. 착한 척을 하고 살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스무 번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착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업의 법칙이에요. 행위가 업을 만들어요. 그게 업이 업습이 돼요.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우리가 욕하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욕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투명해지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 맨날 욕하고 막 이러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욕할 수 있죠. 그런데 막 내가 내면에서 막 죽을 것처럼 저 사람을 막 증오하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게 통용되던 시대가 많았잖아요. 요즘에 뭐 유튜버들이 무슨 뭐 뒷돈을 받는다. 잘했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잘못됐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다 그랬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완전 바뀌는 시대고 앞으로는 점점 더 바뀌는 시대라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여운이 있잖아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시대 자체가. 아니 다 그러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살면서 나는 투명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다 해먹고 살았어요. 막. 근데 그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은 영 잘 살아요.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나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 이 사람들 눈치를 딱 채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요. 나는 20년 동안 안 했는데 저놈들은 다 잘 살고 나만 못 사네? 나만 바보잖아. 그래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설프게 그 짓을 했다가 걔네들은 안 걸린데 나만 걸린다니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봐서 그래요. 이렇게 투명하던 사람이 어설프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했다가 크게 걸려가지고 영 그런 놈인 것처럼 낙인 찍히고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위치에 가면 그걸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회사 같은데 이런 데 더 그래요. 위에서 시키면 어떻게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누구나 다 했던 관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면요 잘못이라고 알아도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도 없고 진짜 착한 사람도 없고 진짜 나쁜 사람도 없어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착한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허용해 줄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이 본래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 소리도 드러나고 매미 소리도 드러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드러나는 것처럼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는 똥이 와도 욕하지 않고 좋은 게 와도 욕하지 않는 것처럼 이 우리의 본바탕의 본마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라 허용해 주는 채그 사람을 과도하게 증오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잘 살겠다 나만 훌륭하게 하겠다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런 난 없기 때문에 세상이 먼저 알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대기업 다닌다는 그 친구가 그 윗사람 욕을 했을 때 내가 하나 그냥 궁금한 게 있다. 그 윗사람들은 그걸 너가 알고 있다는 사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밑에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 절대 모르죠. 에이, 알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다 아는데 모를까? 설마? 했더니,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는 거예요. 다 아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핵심은, 나를 내세워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우주 법계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진짜 나는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평이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돼요. 나라는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나누고 베풀고, 뭔가 작은 거라도 좀 도움 줄수 있고, 그래서 이 삶의 흐름, 삶의 분위기, 자기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게, 부모님을 보면 그 자식을 알수 있다는 게, 그게 그 분위기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주변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가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회사 들어갔으면 그 회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회사 제품을 받아 쓰는 소비자들을, 그들을 돕게 만드는 게 회사를 돕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근원적으로 회사가 사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또 내가 사는 일이고, 즉 우리 주변 이웃을 돕고 이 세상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진짜라는 걸 몰라요. 왜? 이게 난줄 아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바탕이 나인데, 이 세상 전체가 나인데, 이 연기로 돌아가고 있는 우주 법계 전체가 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진짜 나는 무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 가짜 나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만, 노런 낙엽을 황금이라고 집착하고서 황금을 버리고 따로 보배를 찾는 줄 깨닫지 못한다. 사실은 여기는, 이 노런 낙엽이라는 것은, 사실은 노런 낙엽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폐엽경이라고 해서 경전을 낙엽, 뭐 바나나 껍질이나 낙엽 같은 뭐 단단한 이런 낙엽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걸 말려가지고 그런 걸 모아서 거기다 경전을 썼어요. 그래서 낙엽에다 경전을 썼습니다. 이렇게 폐엽경 뭐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누런 낙엽은 경전만 보는 사람, 진짜 이 맛을 보진 못하고 경전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경전에만 빠져 있는 사람. 중국 불교 초기에는 그 교종이 아주 성황했거든요. 그래서 교종에서는 보면 경전만 막 깊이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만 파고 경전만이 황금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만 황금이라고 집착하고서 황금을 버리고 이 따로라는 말은 빼셔요. 황금을 버리고 보배를 찾는 것인 줄은 깨닫지 못한다. 즉 경전이라는 뗏목을 버려야만 강을 건너면 뗏목에서 한 발짝 뛰어야 저쪽 섬으로 도착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저 달을 못 봐요. 손가락을 보던 눈을 시선을 딱 떼고 나야 달을 볼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금을 버리고 나야 보배를 찾는 줄을,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 깨닫지 못하고는 그냥 경전만을 파고 있다. 그 까닭에 실성한 듯이 미쳐 날뛰며
억지로 겉모습 꾸미는 데만 힘을 쏟는다. 즉 내가 난 경전 많이 봤어. 이 경전도 알고 저 경전도 알아. 나 이 경전도 강의할 줄 알고 저 경전도 강의할 줄 알아. 그러면서 남들한테 그 경력 쌓고 그런 거에만 힘을 쏟는 거를 비유에 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이렇게 경전 공부만을 의미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얘기예요. 누런 낙엽을 황금이라고 집착하고서 나라는 존재, 내 거, 내 돈, 내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만을 황금이라고 집착하면서 그것을 정작 내려놓았을 때 나라는 아집을 내려놨을 때 진짜 내가 잘 살 수 있는 도리 진짜 보배를 깨닫는다라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들이 모여 내가 되고 내 주변 분위기가 흐름이 주변 사람들 분위기 이것들이 모여서 내가 되는데 주변 분위기는 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만 떴다 하면 막 그 조직을 파탄내고 와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고집 강한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남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도망가는데 그래서 외롭죠 그 사람은. 근데 본인이 왜 그런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니까 사람들만 욕해요. 저한테 그런 상담한 사람도 꽤 있었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 이상하게 나만 보면 도망다니는 나쁜 놈들이라고 본인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 떴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망간다. 와 이거 진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조직을 가든 그 사람이 가면 그 분위기가 집에 가면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어디 아프다가 오랜만에 회사 나가면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친구들 모임에 가면은 친구들이 다 너가 있어야지 재밌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하고 자기 잘난 얘기 막 하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상대방 얘기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도움 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처럼 생각해주니까 여러분 남들을 저도 그러지 못하지만 남들을 내 몸처럼 생각해줄 때의 그 감동 저는 그 감동을 받아봐서 저도 제가 다는 못하지만 소수의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전혀 뜬금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몸처럼 아끼듯이 저를 돌봐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도와서 저 사람에게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몸처럼 나를 도와주는 그러고 휙 가버리는 저 사람은 뭐지? 그러고 이게 마음에서 한없이 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도 그것을 그런 마음을 베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내가 나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연기법을 모르니까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너가 바로 나라는 이 진실을 모르니까 나만 잘 살고자 하고 내 자식만 잘 키우고자 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고 내면이 공허해지는 것이고 설사 지금 금생에는 좀 그러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들은 실상한 듯이 미쳐 날뛰면서 억지로 겉모습 꾸미는 데만 힘을 쏟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부자인 척하고 자기만 행복하고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모습, 겉모습만 꾸미는데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약간 위화감을 느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왠지 모르게 재수가 없고 왠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좀 내가 이렇게 좀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 좋지가 않겠죠. 근데 잘 나가던 사람도 자기가 좀 망했거나 뭔가 좀 회사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픈 일이 생겼거나 괴로운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친구들 모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
친구 모임 가면 어때요? 친구들이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죠. 그전 내가 잘난 척하고 막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막 잘난 척할 때 겉으로는 칭찬한 것 같지만 진심이 안 섞이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친구들이 힘든 사람을 보면 어쨌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아껴주고 돌봐주고 싶은 또 이 근원의 마음들이 우린 또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겉에 꾸미는 데만 너무 이렇게 힘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그러면 위화감 느껴져서 예, 사람들이 주변에 잘 못 다가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도 연예인들 보면 막 화려한 모습보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연예인들의 일상을 막 우리가 막 사람들 막 쳐다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쟤네도 우리랑 똑같구나. 저도 어릴 때는 연예인들은 전부 다 대저택에서 이렇게 무슨 일하는 사람들 막 한 10명씩 쓰고 아줌마 뭐 좀 가져와요 뭐 이러면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랑 똑같구나. 아, 쟤도 나랑 똑같이 아파하고 나랑 똑같이 똑같은 지점에서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더 호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치장하는 것보다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입속으로는 경을 외우고 논을 외우나 마음속은 언제나 바싹 말라있구나. 이 경전만 보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찍어 먹어 맛보여야 되는 것인데 경전만 계속 보게 되면 왜 경전을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끝끝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제가 어지간하면 자꾸 이렇게 그냥 법문만 들으십시오 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질문하는 걸 보면요 너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1년 그냥 듣다 보면 내가 옛날에 궁금했던 무수히 많은 것들이 저절로 해소가 돼요. 답이 스스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 한 1년 진짜 열심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법륜스님이 되실걸요? 어지간한 친구들 고민이 있으면 질문즉답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지혜의 본래 안목을 딱 갖추면 모든 게 여기서 이 무한 창고에서 다 나오는 거지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경전 제 옛날에도 경전 공부했어요. 20년 전에도 그때는요 경전을 하나 가르치려면 공부를 무진장 했어야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지 내가 그거 하나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속으로는 경이나 외우고 논이나 외우는 사람들은 마음속은 바짝 말라 있어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강의하는 것은 무한 창고 무한 보고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것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득 한 번에 전환이 오고 나면 그 참 신기한 게 그건 거예요. 그전에는 이 경전 겨우겨우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경전 보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선어록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는 정말 딴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옛날에 막 머리를 뽑으며 정말 막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공부를 이제 경만 외우다가 논만 외우다가 한 번의 전환을 겪고 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 처음에 딱 전환이 있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 경전 많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냥 법문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한번 탁 돌아보게 되면 이제는 경전을 머리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소화가 돼요. 물론 그 단어나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한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당시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 맥락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맥락은. 아, 이 얘기구나. 이게 뭐냐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머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경전에 엄청 많아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문득 확인하고 나면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저절로
아, 옛날에 내가 머리 쥐뜯으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게 그게 틀린 거였구나가 대번에 알아요, 그냥. 머리 쥐뜯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그러니까 지겹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할수 있을까? 이 경전, 저 경전, 모든 경전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할수 있을까? 그게 정말, 때로는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 할까? 야,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를 이렇게 엄청난 것처럼 막 경전이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굳이 뭘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막 경전과 논서만 외우고 한다 해봐야 마음속은 비쩍 말라 있어서 경전을 보는 안목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진열을 갖추면 모자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루아침에 본래 마음을 문득 확인하면 방법, 그냥 들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를 쉬고 들어야 돼요. 모른다 하고 들으면 돼요. 그냥 모른다 하고 들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 나면 그냥 명상, 막 유의 조작하는 명상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시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의 조작을 딱 멈추고 그냥 잠시,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하면 돼요. 막 20분, 30분 하면 돼요. 막한 두세 시간 앉아 있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 굳이 할 필요 없고, 근데 자연스럽게 두세 시간을 넘어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삼매에 든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만 삼매에 들고 나서도 그 삼매 스스로 집착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고 상을 내고 그러지만 않으면 그 삼매가 다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취해버리면, 그걸 또 쫓아버리면 그게 또 이제 또 공부에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멍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본문 듣다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나는 5개월, 1년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찾아와요. 왜 나를 깨닫게 못 해주시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 뭐, 왜 그렇게 멀리 가시냐? 이러면서 막 화내는 분도 있고. 각자 자신의 일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기 공부를. 산에 가면 나무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방학 때마다 고모집을 갔는데, 고모집 뒷뜰에 어마어마하게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아니,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예.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그 살구를 매일같이 가서 맨날 살구 따먹는 게 일이었고, 살구를 고추장에 이렇게 찍어서, 살구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제법 맛있습니다. 고추장에 늘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살구나무가 어느 날은 엄청 많이 열리고, 어느 날은 조금 덜 열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모님은 이번에 살구나무가 좀 별로다라고 하고, 맛이 별로라고 하고, 내가 보면 늘 매년 가도 똑같은데, 당신은 이걸 좀 미세하게 아시는지, 이게 이번엔 좀 맛이 덜하다, 이번엔 어떻다 저렇다, 맨날 그러세요. 그러면서 조금 열렸을 때는, 이거 좀 많이 열렸으면 말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쉽다, 이러면서, 좀 적당히 따먹으라고도 그러시고, 살구나무한테 괜히 시비도 거시고 그런단 말이죠. 살구나무는 그냥 인연따라 살구를 내어줄 뿐이지, 살구나무에게 그 살구집 주인한테 살구를 매년 얼만큼 해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요구하면 그 주인이 잘못된 거지. 살구나무는 그냥 내어줄 뿐이에요. 그냥 내어주고 끝이에요. 안 내어준다고 살구나무가 죄의식이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어느 해는 잘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사람한테만 미안하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거나 책임감을 느끼는 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출가 정신이 출가지, 겉모습 출가하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출가 정신이 출가지. 그러니까 출가 정신은 뭐예요?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해줘요.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설법을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한테 책임은 없어요. 선오르게 보면 지난 우리 그 마조오르게 나왔나요? 선오르게도 그런 얘기 종종 나와요. 법을 설할 뿐이다. 유마경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이걸 모르고 알고 모르고는 내 탓이 아니다. 중생의 탓이다. 그걸 가지고 부처를 탓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전에도 서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제가 그 성향 자체도 좀 그렇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막 맺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그냥 그렇지 막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인연 맺고 그런 걸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크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독립적으로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산에 간다고 하니까 누가 막 같이 산에 가자 막 그러는데 저는 같이 산에 가고 이런 거 질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산에 가는 걸 좋아하지. 도반들도 저 쫓아오면 제가 싫어요. 그래서 해외에 갈 때도 혼자 가지 막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알았어 알았어 말만 하고 혼자 가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스님이 말이지 자비롭지 못하게 말이지 이렇게 곁을 내어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말이지 이렇게 좀 해주고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주고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건 잘 아는데 또 사람들도 많으셔서 그것도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보니까요 저 집안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다 못해주다 보니까 일부 이쪽 분들을 하고 나면 왜 저 사람들하고는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랑은 밥을 안 먹어요. 그냥 밥 먹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1년 365일 밥만 먹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밥을 먹으면 끝이 아니에요. 밥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밥 먹는 거잖아요. 스님 모시고 어쩌다 한번 밥 먹는 거다 보니까 항상 밥을 먹으러 가면 1시간, 2시간, 뭐 30분 먼 데를 가서 밥을 먹고요. 밥을 먹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그래, 옛날부터. 옛날부터 나는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요 앞에서 밥 먹거나 그냥 절에서 먹거나 그냥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앞에서 그냥 뭐 비빔국수나 한 그릇 먹고 빨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시간, 두 시간 맛집을 데려가고 싶은 거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맛집을 데려가서는 먹여놓고 나서는 또 2차 그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또 차를 또 꼭 먹여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고맙죠. 그거를 다를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말고 제가 예전에 어디 큰 절에 있을 때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인 이런 거 외에는 제가 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랬다가 그때 욕 엄청 먹거든요. 왜냐하면 하다가 한 3분의 1 하다가 그 못하겠어서 이미 못합니다 그랬더니 안 하신 분들이 사람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참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뭐 말 다 못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뭐 사정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해 안 해줘도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법문 속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답이 될 만한 얘기를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질문 제가 다 받고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질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마음속에 옛날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 다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고 있어서 계속 듣고 나중에 가서 또 한 번 듣고 하다 보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나중에 이 법문을 들으면 한 번 들었다고 안 듣는다고요? 1년 뒤에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안목이 달라져서 그땐 한 5%도 못 들렸는데 나중에 가면 몇십 프로씩 소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되집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미진함이 남아요. 그 미진함이 내 공부를 시켜줘요. 뭔가 미진함이 있어요. 그게 당연하고 심지어 깨닫고 나도 미진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 미진함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이 물어요.
이렇게 미진한데 이것도 진짜 맞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 자기 깨달음을 자꾸 확인하라고 묻는 경우도 많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깨달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허물이 될 수 있고, 아닙니다 이래도 허물이 될 수 있고, 다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 없어요. 본래 부처인데 뭔 확인을 해요. 확인해도 본래 부처고 깨닫지 못해도 본래 부처인데, 변함이 없는 본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그 미진함이 있으면 잘 됐다 하는 마음으로 미진함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문득 확인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도노라는 말을 하루아침에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더니 확인됐다는 얘기 사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회의 때 막 엄청 큰 회의를 했는데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 듣다가 세미나 같은 거 하다가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확인했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교 세미나 말고요, 회사 세미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멍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 운전하다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성문은 마음으로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잘 끊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도적이다. 잘 끊으려고 한다. 여기서 성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중에 부파불교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부파불교가 부파를 나누어서 현학적인 방향으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후예들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만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파불교에 문제가 생겨놓으니까 대승불교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대승불교는 부파불교 문제를, 부파불교를 이제 너희는 정통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대승불교가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약간 부파불교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고, 대승불교는 대승이고 부파불교는 소승이야, 조금만 구제하고자 하는 소승들이야, 이렇게 약간 폄하를 했죠. 그러면서 대승은 보살승이라서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보살승이 최고야, 소승들은 지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소승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소승 안에 성문승, 영각승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성문승은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을 성문,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성문승이라고 부르고, 연각승은 부처님처럼 연기법을 스스로 혼자 깨달아서 딱 깨달은 게 연각승이에요. 그럼 부처님도 잘못되고 성문, 부처님 제자도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대적으로 대승불교에서 소승이라 하면서 부파불교를 이제 좀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를, 그냥 워낙 보편적으로 이 성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보살승을 내세우고 소승을 좀 이렇게 까내리기 위해서 쓰여진 용어라서 중국으로 전래된 다음부터는 성문하면 그냥 아주 좀 이렇게 소승으로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수행자, 이렇게 이제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문이 사실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죠. 이처럼 좀 소승의 수행자는 마음으로 미혹을 끊으려 하지만 잘 끊는 그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 끊으려는 마음, 그거 도적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 끊을 수 있어요? 생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명상단체 가면 생각 없애라고, 생각 끊으라고, 생각 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 시간 생각 끊었다, 잘했다. 생각을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도적이에요. 생각은 일어나요. 부처님도 생각이 없어요? 부처님 생각 있습니다. 부처님 분별하시죠. 분별 없이 분별하고,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생각에 구속되지 않고 생각을 쓸 뿐이지. 여기서 생각을 끊는 게 진짜 법이면 돈도 끊어야죠. 명예도 끊, 밥 먹는 것도 끊어야죠. 다 세속적인 거니까. 돈이 있어 밥을 사 먹는데 그 밥도 끊어야 됩니까?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요? 집도 없이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적이에요. 도적과도 같은 마음이다. 도적과 도적이 번갈아 서로를 쫓아내니 어느 때 근본을 깨달아 말을 멈추겠는가. 끊으려는 마음도 도적이고 끊어지는 마음도 도적이에요. 주객이 다 도적이에요. 주객으로 나누는 마음 자체가 도적이에요. 삿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삿된 마음과 삿된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주객으로 나뉘는 마음이 서로 번갈아 서로를 쫓아내니, 주는 객은 주를 쫓아내려고 하니 어느 때 근본을 깨달아 말을 멈추겠느냐. 말을 멈추는 경지, 말을 멈춘다라는 것은 분별을 멈춘다는 거예요.
분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겠느냐. 이게 다 경전만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천권의 경전을 읽고 있으나 근본 바탕에서 경전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근본 바탕에서는 모른단 말이죠. 두루 통하는 불법을 알지 못하고 글 자체를 찾아다니며 헛수고만 하는구나. 두루 통하는 불법을 알지 못해요. 경전만 공부하면. 이거는 두루 통하는 법이에요. 화엄경을 보든 법화경을 보든 아함경을 보든 모든 경전을 보든 이게 두루 통해요. 두루 통해서 이 하나에만 통하면 전체가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거 언제 다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죠. 공부 안 해요. 다 같은 얘기가 있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겠어요. 다만 이제 강의를 하고 설법하고 하려면 거기 담긴 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좀 부수적으로 조금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조용한 산 속에서 고행을 하며 뒷세상에 올 몸의 공덕을 바라지만 바람이 있으면 곧 성인과 멀어져 버리니 대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